여러분 캠아 반갑습니다. 무브캠프 MD 김실장입니다. 여러분은 차박 캠핑을 누구와 함께 즐기시나요? 연인? 가족? 아니면 친구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생각보다 혼자서 차박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다는 것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혼자서 스텔스 차박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딱 추천해드릴 만한 레이아웃을 가진 캠퍼밴입니다. 작업 베이스 차량은 카니발 차량인데요. 카니발뿐만 아니라 레이나 스타렉스 등 다양한 차량에 적용이 가능한 레이아웃입니다. 무브캠프 슬라이드 침상 버전 2 모델을 적용하여 제작이 되었으며 다양한 캠핑 아이템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벽장이 양옆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침상은 유사시에 두 명이 함께 취침을 할 수 있도록 취침 공간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확장판은 중간을 기점으로 앞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확장판을 꺼내어주고 함께 제공해드리는 매트를 위에 깔아주시면 됩니다. 뒷부분을 확장하면 보시는 것처럼 다리를 쭉 펴고 휴식을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장판 앞부분을 꺼내어 확장을 해주시면 금세 두 명이 취침할 수 있는 취침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솔로 캠핑 시에는 확장을 하지 않고 1인 침상으로 소파 겸 침대 겸 활용을 하시다가 누군가와 함께일 때는 2인 침상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침상의 길이는 기본적으로 약 1850mm 사이즈를 기준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앞부분만 확장을 하고 사용을 하시면 침상이 기역자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양반다리를 하시는데 불편함이 상당히 크시기 때문에 영상처럼 기역자 형태로 침상을 변형시켜 놓고 의자에 앉듯이 앉아서 차박 캠핑을 즐기시면 됩니다. 무브캠프 슬라이드 침상 버전 1은 트렁크 측에 수납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침상의 모양이 니은자 형태로 제작이 되는데요. 앞부분만 슬라이드하여 확장을 해 사용을 하실 수 있으며 수납이 많이 중요한 분들께서는 버전 1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카니발 차량 특성 때문에 벽장의 깊이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최대한 실용적으로 사용하시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벽장에도 선반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 테이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버전 2 슬라이드 침상은 트렁크에서 손쉽게 차량 내부로 이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2열 부분은 깔끔하게 비어져 있네요. 시트를 회전시켜도 되고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가구를 탑재하셔도 됩니다. 네, 마치 스케치북 같은 공간이죠. 취향껏 꾸미실 수가 있는데요. 무브캠프에게 한번 맡겨보시죠. 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해당 컨셉은 장박을 하셔야 하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길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반려동물과의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실제로도 대형견과 캠핑을 즐기시는 캠퍼님께서 제작을 해가시기도 했답니다. 심플한 구성이지만 실용적이게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제작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에 관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은 유튜브 댓글 혹은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브캠프 MD 김실장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